국가대표 양궁 선수 김재덕이 그룹 소녀시대를 잘 모른다고 밝혔다. 25일 방송된 TVN 뉴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국가대표의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국가대표로 활약한 김재덕, 오진혁, 김우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유재석은 촬영 직전에 김재덕이 소녀시대와 마주쳤다라고 운을 뗐다. 해당 스튜디오에서는 양궁팀의 촬영이 진행되기 전 소녀시대의 완전체 촬영이 먼저 진행됐던 것. 촬영을 마치고 빠져나가던 소녀시대 유나는 김재덕과 마주치자 파이팅을 외치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재덕은 파이팅이라고 화답하면서도 다소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재덕은 소녀시대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머쓱하게 웃었다. 이에 유재석은 소녀시대가 데뷔했을 때 김재덕의 나이가 2살, 3살 때였다라며 뒤늦게 세대 차이를 실감했다. 실제 김재덕은 2004년생이며 소녀시대는 2007년에 데뷔했다. 그러자 오진혁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소녀시대의 히트곡 소원을 말해봐, 다시 만난 세계 등을 언급했고, 김우진은 소녀시대와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빨리 올라가라고 해서 못 찍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